제품이 친환경 에너지 제품이잖아요. 전기하고 열을 같이 생산할 수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매우 친화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물자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어때? 잘 되고 있나요? 잘 나가면 다음 수주가 이제 터져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생산했으면 좋겠네요. 수주량이 더 많아져서 생산량이 더 많아져서 저희 몸은 더 힘들지만 회사와 함께 더 성장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하고 열을 같이 생산할 수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매우 친화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서민 씨, 오늘 어땠어요, 주간에? 오늘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네. 여기는 이제 분리판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분리판이라면 이제 우리가 연료가 지나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좀 더 꼼꼼히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수를 하면 이제 제품이 불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꼼꼼히 작업을 하고 체크하는 편입니다. 불량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예, 소음 측정인데요. 70dB 이하로 나오네요. 사람 목소리 정도 되면 70dB 이하 나오거든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터빈이라든지 내연기관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단지 저희는 수조 연료가 들어가서 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 게 장점이죠. 네, 지금 완성됐고요. 마지막으로 인슐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레이션이 끝나고 마지막 셀프 이 제품이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공정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저희들도 퓨어셀 라인업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익산 공장에서도 이제 PFC뿐만 아니고 수소 모델, 트라이젠도 있고 지금 올 연말 되면 SFC까지 공장이 구축되기 때문에 많은 라인업들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인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한층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연료전지의 중요한 선도 기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후변화나 정부에서 제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2040년까지 8기가와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두산 퓨어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품질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수소 사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넘버 원! 넘버 원!